뽀글뽀글 뽀글뽀글 탁구공 대라 뽀글뽀글뽀글뽀글. 네, 안녕하세요. 킹 오브 꽝조사 찌리박입니다. 오늘은 동명왕인데요, 올해 마지막 등어등어 고등어 싸다싸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두 마리 5,000원 등어등어 고등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잡는 고등어보다 미끼값이 더 비싸다는 놀라운 사실, 살짝 끝물이기는 한데 잡혀줄지 걱정이네요. 암튼 아직 바보 같은 놈이 남아있나 살짝 꿍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사실은 낙산항에서 고등어 낚시를 하려고 갔다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올라올 정도로 무섭게 쳐가지고 동명왕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시작부터 똥망입니다. 지금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조금 계신데요. 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뭔 일 있었나봐요.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지금 밑밥을 한 1kg를 쏟아부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요. 아이, 뭔 일이래. 아, 지금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갖고 제 찌랑 쓰레기랑 구별이 안 되네요. 아이, 대박.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이딴 짓을 한 거야? 썩을 놈들. 아이씨. 아이, 정갱이 새끼 같은데. 일단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 그럼 그렇지. 씨. 와, 대박, 대박. 여러분, 여기 동명왕에 생명체가 없어요. 와, 대박. 밑밥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외항 쪽에서 구멍치기 나으려고 동명항에서 장사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방파제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도 파도가 무섭게 치네요. 고기 잡는 게 뭘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항상 안전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예, 그냥 내항 쪽에서 잔잔발이나 잡으면서 놀도록 할게요. 아이, 잔잔발이라도 너무 잔잔발인데요. 젠장아, 바늘 뽑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씨, 너는 이제 물지 마. 뽀글뽀글 뽀글뽀글 탁구공 대라 뽀글뽀글뽀글뽀글. 아, 여러분 탁구공이 됐습니다. 야이씨. 오, 뭐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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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냐. 뭐긴 뭐냐, 정갱이지. 젠장알. 오, 쑥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 또 정갱이겠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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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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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이씨. 정갱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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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쏙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씨, 뭐야. 에이, 정갱이잖아. 엄마야. 아이씨, 놀랐잖아. 이씨.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다. 아이, 또 정갱이겠죠? 아유, 빌어먹을 정갱이 새끼. 어이씨, 힘쓰는 거 보소. 어머야. 또 힘쓰는 거 보소. 어이씨. 어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네,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 꽝친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실망 많이 하실 것 같아갖고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짧게나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아, 날씨 좀 제대로 보고 올걸. 젠장아.